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네. 좀 내가 빚을 갚기로 해서 이렇게 안 쓰기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나요? 왜냐면 같이 뭐 브런치 보러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네,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너 갑자기 왜 그래?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도 어땠어요?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덜 친한 그냥 사람들이 있고 회사 네. 사람들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남을 많이 줄였어요. 아주 친한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나 너무 많이 바빠 네. 그러다고 하면서 네. 한 만남의 횟수를 원래 한 달에 한두 번 만났다면 그 기간에 텀을 6개월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줄인다라고 해도 네. 그들은 다 이해를 해줘요. 아, 네. 얘가 진짜 요즘엔 좀 달라졌네. 많이 바쁜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궁상 맞잖아요. 네. 오징어였으니까. 얘가 왜 이러나. 네. 점점 오징어가 되어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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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궁상맞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 네. 회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회사에서는 보통 뭐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회식을 하고 그리고 가끔 해봐야 뭐 커피 그쵸. 마시는 네. 정도고 사내 커피 또 뭐 별로 비싸지 그쵸.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좀 어려움이 없었던 네.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다수의 그렇게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수준을 네. 만날 때는 조금 많이 그런 모임들은 나중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모임의 자체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렇게 2년 정도의 넘는 시간 동안은 네.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이제 성장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 모으는 과정에서 네. 그냥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거요? 네. 가장 어려웠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네. 모든 게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수학 계산하듯이 그냥 날마다 네. 한 달에 뭐 100원씩 그렇죠. 저축하니까 아 이번 달 이렇게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이렇게 3천 5천만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생각대로 그냥 쭉 되신 거예요? 너무 그 하나에 되게 많이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표만. 네. 그 목표 하나에 굉장히 몰입이 되어 네. 있었다 보니까 네. 월급이 되게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소중하면 네.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요.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이 재밌고 네. 일이 재밌으면 주변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게 네. 뭔가 삶이 순풍을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순환이 됐네. 네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소비할 때보다 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그 어려움은 크게 없으셨네요. 네, 그 어려움이 크게 없었고. 그 결심, 그 위기감을 네. 진짜 크게 느끼셨나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딱 모으시고, 네. 이제 본격적인 재테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그 예금 적금으로 5천만 원 정도까지 만들고 나서 네. 투자를 시작할 때,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임팩트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네. 지금 중국 주식 천만 원이면 10년 후 네, 강남 아파트 산다. 네, 네, 네. 그 책을 보고서 너무 이렇게 임팩트가 컸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중국 주식을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되게 많이 성장 동력을 막 발휘하던 때였기도 네, 했고 네. 그래서 중국의 초우량주를 내가 한 네. 20개 종목을 사면 이거를 사고 10년 정도 있으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희망이 차올랐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16년 초였을 거예요.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 중국 주식을 그렇게 해서 샀어요. 20개의 정말 섹터별로 가장 우량하다는 종목들을 샀어요. 네. 그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책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네. 이상하게 그런 종목들은 추천을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기업이긴 한데 그게 거기 중국 상해 A에 상장돼 있지 않았어요. 막 중국 식품 기업 이런 거구나. 네, 그죠? 식품기업 뭐 1위 상업 네. 막 이런 곳이었고 무슨 보험회사 이런 네. 곳이었는데 네. 알리바바 텐센트는 그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거나 홍콩 주식에 네. 상장되어 그쵸. 있거나 그랬어요. 네. 아마 그래서 거기선 투자를 추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종목들을 막 사서 모으고 나서 네. 그 직후에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하자마자 투자하시고 네. 주식을 샀는데 정말 어느 정도로 폭락을 했냐면 네. 중국 상해 증시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렸다. 네, 네. 그게 한 그 기사를 두 번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너무 망연자실한 상태였고, 네. 그 상태에 또 이제 뭐
원유 ETF도 투자했었고 네. 금 ETF도 투자했었고 이렇게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네. 분산 투자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5천만 원 모을 네. 때까지는 예적금 하면서 막 네. 회사 생활 너무 재미있고 네. 그렇게 하다가 그 투자의 실패를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부터 네. 너무 힘들었고 네. 그래서 중국 주식 그래 20개 종목 나름 굉장히 좋다는 종목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네. 하면서 심지어 물타기도 했었어요. 네, 물타기 네. 하는 중에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쵸, 그쵸. 그래도 여기에서 정말 신께서 저를 도왔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한 3개월 정도 후에 제가 주식창 아예 안 보고 지냈거든요. 네, 3개월 네. 정도를 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라있는 거예요. 한 10% 20% 정도가 올라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저는 감사해서 그냥 그걸 다 팔고 네. 정말 내가 확실한 주식 종목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네. 해서 이런 잡다하게 늘려놨던 투자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중 네.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종목이 바로 저는 텐센트였어요. 텐센트. 네, 그래서 그 텐센트 주식을 투자를 하고 다 진짜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제가 월급을 타는 걸로도 계속 이제 주식가가 떨어지건 오르건 네. 상관없이 계속 그 주식을 사서 모았거든요. 네. 텐센트라는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쵸. 물론 지금은 이 흐름 자체 전체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긴 네. 했지만 그때 되게 좋은 기업이었고 거기서 이제 월급을 가지고 계속 사서 모으면서 주식의 복리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억을 달성하는 거는 좀 더 그 다음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3천만 원에서 1억을 네. 다 달성하니까 뭐가 달라지던 거예요? 달라지는 거는 네. 제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 제가 투자를 네. 안 하고 계속 경제 경영 관련된 책만 읽고 공부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분야의 책만 읽었던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건복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인문, 사회, 철학, 역사, 뭐 심리학 뭐 이런 네.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저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 제 자신의 그냥 뭐 돈, 투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철학이 좀 정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성장했고 제가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럼 이제 그 1억을 딱 달성하고 나서는 네. 뭘 하셨어요? 1억을 달성을 하고 나서는 네. 정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1억은 지금의 1억이랑은 조금 그쵸, 다르죠. 달랐어요. 다르죠. 1억을 모았다라는 게 빚 3천만 원 있던 나도 네. 이제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감격의 기쁨에 네. 너무 차올랐고 네. 저 심지어 그때 내가 무슨 경제적 자유를 이미 다 달성한 네, 것처럼 네, 네. 그때 너무 기뻤고 세상에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 제가 좀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너무 네. 이제 30대 초반에 1억 모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시기도 되게 찰나였고 투자 성과가 되게 좋아서 1억에서 2억은 되게 또 순식간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억의 기쁨 막 잠 못 이룰 만큼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네. 금방 2억이 됐다. 투자의 순풍을 탔던 거죠. 그럼 애초에 그 만약에 3천만 원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목표 금액 이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내가 얼마를 모아보겠다는? 네. 목표 금액이 있었는데 네. 그 목표 금액도 되게 비웃으실 것 같아서 저 목표 금액이 2억이었어요. 2억? 네. 그거 달성하셨네요. 네. 네, 뭐 되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달성을 네. 했는데 나 33살까지 2억을 만들면 그 2억을 만들어서 나는 이 회사를 나가서 내가 조금 더 다른 경험을 해볼 거다. 해외에 네. 나가서 MBA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난 좀 그런 다른 삶을 살 거다라는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2억이 너무 금방 됐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상 2억이 되니까 회사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지금 회사 그만두셨잖아요. 네, 지금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그 뭐 이 돈 때문만은 아니라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그때는 그랬어요. 2억이 됐는데 아직 여전히 나는 생각보다 그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냥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1억에서 2억이 달성하고 2억에서 3억 달성하는 게 네. 투자의 순풍을 타면서 정말 스치듯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이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취업이 바로 딱 되면은 네. 그걸 이제 갚아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고 또 이제 아파트 값은 엄청 오르고 또 코인을 했는데 코인은 또 마이너스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삶에 좀 어려움을 겪는 2030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많죠. 거의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이제 2억 이상을 모은 이제 재테크 작가로서 그런 2030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저 때는 이제 빚이 있으면 일단 빚부터 갚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종잣돈 모을 때는 예금 적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금 현재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경험, 투자의 경험을 겪어보니까 제가 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빚을 가지고 뭐 단타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단타 성향의 투자자라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좀 힘들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단타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학자금 대출을 했고 그래서 그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적립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자산을 불려 나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빚이 있다라는 상황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불안하신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안정적인 투자라고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두 종목이 있어요.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인데요. 그 종목을 사서 모으시는 방식으로 빚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쌓아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애플이나 마소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요. 여기는 투자하는 자본 대비 그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거의 무한대요.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에서 오피스 하나 만들고 그 오피스 매년 이렇게 좀 2,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 업데이트 하는데 돈 얼마나 들까요? 하지만 거기서 받는 구독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구독료 또 계속 올리고 있대요. 그 말인즉슨 들어가는 자본은 없는데 그 아웃풋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되 이 두 회사를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은 회사잖아요. 현금 보유가 많다 보니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막 세상이 다 폭락하기 시작할 때 그래도 이 회사는 그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조금 위기 상황에 그나마 덜 떨어지더라고요. 위기 상황에 덜 떨어지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요. 덜 떨어지고 더 많이 오른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다른 기업들하고 많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 컨트롤 잘 하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은 지금 현재 빚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어려우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빚부터 갚기와 마소 나 뭐 애플에 투자하는 거 빚을 갚지 않고 어떤 걸 더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이라면 제가 빚 마이너스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마통은 일단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신용대출로 전환을 할 것 같고요. 신용대출로 전환을 하면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 그걸 연장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그거보다 이자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서 주식을 계속 달마다 모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다 하실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렇죠. 공격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전제가 20대잖아요. 20대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자식이 있고 그러면 어렵죠. 책에서 이제 그 가계부를 써야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요즘에도 가계부를 써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가계부를 써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계부를 써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를 써야 된다. 그 소비를 낱낱이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두 가지의 이유예요. 첫 번째는 그런 소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인다기보다는 내가 소비에 어디에 가중치를 둘 거냐, 내가 어느 걸 과감하게 포기할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거에 좋은 방법이 되는 게 일단 가계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산을 한눈에 보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가계부 쓰실 때 소비만 기록하시는 거 아니고요. 소비를 기록을 하시면서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네. 되는데 네. 요즘에는 그 네이버 가계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자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그 자산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네. 어디에 빚이 있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가계부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후인 가계부를 선택을 했던 거고 네이버 같은 것도 네. 충분히 이렇게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비를 줄인다기보다는 소비를 네. 내가 최적점으로 디자인한다. 이 네. 관점으로 이제 쓰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산을 한눈에 관리를 한다. 왜냐하면 시드머니가 막 한 2, 3천만 원 너무 적을 때는 네. 그 자산이 정말 흩어져 버리기가 너무 그쵸, 쉬워요. 그쵸, 네. 민들레 호시처럼 솔솔솔솔 날아가거든요. 네. 그걸 내 손 안에서 딱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네. 1억 정도의 뭉칫돈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억이 넘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가계부를 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가계부를 쓴다는 거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건 게 네. 이 소비를 기록하면서 계속 자학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썼지? 그러면서 굉장히 자학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많이 절약을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그 절약의 한계를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가계부는 본인이 그 자산의 전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쓰고 소비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쓰되 한 1억 정도까지는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쓰면서 가장 자괴감을 주는 소비는 뭐가 있었어요? 가장 자괴감을 주는 소비요? 네, 내가 이걸 왜 썼나 네. 이런 생각이 기억에 남는 것 있으세요? 사람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있어요. 저는 그때 네. 되게 특이하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네, 네, 네. 네일 케어에 되게 관심이 네일 케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네일 케어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가장 편하고 좋은데 네, 네. 그때 네일 케어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만은 내가 이것만은 네.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그 당시에는 중요했으니까 왜 네. 중요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네. 1억, 2억 뭐 이렇게 자산을 모을 때까지 계속 소비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것도 끊어진 거예요? 아, 그게 네. 어느 순간 네. 끊어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람의 관심사는 계속 좀 많이 변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 소비를 많이 줄여도 제가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문제 뭐 책을 사는 거라든지 뭐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아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돈을 아끼지는 않았어요. 네. 내가 한 끼를 라면을 먹을지라도 남들을 만날 때는 그래도 좀 좋은 데서 식사를 하고 네. 내가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소비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에 대한 소비를 워낙 많이 줄이니까 네. 그 또 사람의 만남의 횟수도 많이 줄었다고 그쵸,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휴지값 아끼고 전기값 아끼고 이게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푼돈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네. 크게 나가는 거에 먼저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나가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얼마 정도가 큰 거예요? 월세. 월세 이런 거? 네, 월세 정도가 이제 좀 크다고 보고요. 네. 월세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면 네. 그거에서 월세에서 줄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커요. 휴지 한두 칸 아껴서 쓴다고 해서 얼마 그쵸. 아껴지지 않아요. 그쵸, 전기세, 그쵸. 물값 아껴봤자 그냥 몇만 원이에요. 그쵸. 근데 월세 같은 거는 이제 큼직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돈이고요. 네. 그리고 보험이랑 연금 이런 거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것도 저는 보험도 약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고정 비용을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게 좋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정말 돈 열심히 모을 때는 특히 뭐 20대다라고 하시면은 뚜벅이 생활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네네.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 것도 해보실 수 있고요. 차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차 운영 해보셨어요? 아, 차는 저는 네. 다행히 차는 없었고요. 네. 차까지 있었으면 난리 났겠다. 조미 대표님이죠. 차 절대 타지 말라고. 아, 그래요?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 네. 2018년도부터는 저도 차를 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반떼 시작했어요. 그 아반떼 차가
중고로 사서 800만 원에 샀거든요. 800만 원에 사서 열심히 끌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제 경험의 폭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아. 저는 차는 왜 사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차에 들어가는 돈들이 좀 있지만 심지어 저는 그 차 지금 팔았거든요. 네. 팔면서 좀 더 이제 좀 제가 더 좋아하는 차로 사기는 했는데 네. 차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거 차를 또 팔면 800만 원에 사서 저 500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그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를 사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으실 때 1억 모으실 때까지는 차를 안 사도 괜찮으시지만 그 이후에는 차를 사시면서 본인의 경험의 폭을 많이 넓히셨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